한국의 살인사건 15번째 사건입니다. 보통은 현장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이후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. 고도의 머리를 굴린 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를 했더라고요.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? 이 친구는 그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왜 그런 죄진 놈이 더 재발전인다고 살인이잖아요, 이것도. 이 사건은 경찰이 애초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. 잔머리지 이게 뭐 말이 안 돼. 닭대가리지. 그 피의자 이름은 김종무입니다. 이 지금 기소한 내용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에요. 예. 그럼 사형을 선고하는 게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맞죠. 아직까지 무기징역을 때렸다면 법정 최고형이 아닌 깎아줬다는 얘기죠. 누가 겁내갖고 그 살인 안 하겠어요? 이렇게 형이 약한데. 대한민국 이 현실이 그래. 이 사건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왜 북이냐 이거예요 저는.